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닉 군입니다. 일직선이 되어나라, yeah. 큐피트 화살을 뿜어나라. 맞습니다. 그래서 또 화려한 이 컬렉션, 기타 컬렉션들을 또 이렇게 제 카메라에 담아보고 공유해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강아지도, 이름이 뭔가요? 아, 이쪽은 소미, 네. 이쪽은 이지. 이지. 예. 네. 아까 저한테 짓던 애가 누구죠? 소미. 소미예요. 근데 이제 안 짖네? 응? 그렇구나. 아유, 안 짖네, 이제. 이지는 쉬울 것 같아서, 키우기 쉬울 것 같아서 이지라고 지었는데, 제일 키우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이고. 아무튼. 여튼, 그래도 네. 이제 원래 워낙에 짖는다고 막 그랬었는데. 와. 네, 저보고. 5초 만에 제압했어요. 예. 네, 네, 네. 애견인이라고 저도.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반갑다. 아유, 알았어, 내려줄게. 닉은 많이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봤을 거예요. 옛날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아, 옛날 영상. 저희 골드멤버의 멤버였죠. 네, 기타도 그렇죠. 갔다가, 베이스도 갔다가.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근황하고 네. 뭐 소개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닉이라고 하고요. 여기저기서 밴드를 많이 했습니다. 한 뭐 십몇 년 동안. 근데 지금 아마 제 가장 오래 했던 밴드가 여기 골드멤버. 그러니까 이게 그 밴드라기보다는 저희 그 친한 관계로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 밴드라. 예. 동호회였죠, 동호회. 아마 나중에 실버 멤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뭐 그 골드멤버는 같이 저희 그 이주원 형이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그런 공연들도 많았고 같이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되게 좋은 추억이 많은 밴드라 예 이렇게 됐죠. 뭐 그 외에 뭐 밴드 그렇죠. 그리고 예. 지금은 뭘 하고 계신지. 아, 지금은 저희 한국에 대해서 저희 교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따로는 저희 장훌 그 형이랑 같이 밴드하고 있어요. 장훌 밴드라고 이름은 일단 그 호일형 그 간판으로 이렇게 해야 하니까 그쪽에서는 보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하기는 같이 공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구나랑 같이 네, 공연했는데, 그렇죠. 아, 구나가 얼마나 저희 공연을 잘 하든지 저희 대기실에서 듣는데 무슨 진짜 완전 그 공부할 때 들을 수 있는 그 카페 음악부터 시작해서 완전 그 락킹한 곡까지 잘 소화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주원이 기타를 잘 치니까. 아, 여튼 구나 밴드 구나도 곧 유튜브 페이지를 오픈 예정이고요. 또 영상도 올라갈 예정인데 영상 제작에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사실 차질이 생겨서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와서 닉군하고 닉군이 원래 저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부티크 기타들을 갖고 있고 제 기타 최근에 산 노보 기타가 있잖아요. 그 기타 자랑도 하고 그럴 겸 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자랑하고 싶으신 기타가 또 뭔가요? 제가 일렉 기타랑 베이스 기타만 모으느라 어쿠스틱 기타에 별로 저기 인베스트를 많이 안 했어요. 아. 근데 최근에 아주 좋은 그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약간 좀 오래되고 좀 싼 어쿠스틱 기타가 많이 썼는데 를 저희 강아지 한 마리가 실수로 쳤어요. 아, 넘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친 게 아니라 이렇게 쳤어. 넘어져가지고 넥부대가지고 그거 저희 리페어 들어간 김에 아 그러면 엄청 좋은 기타로 하나 인베스트 하자 해서 처음으로 좋은 기타를 샀어요. 이야 진짜 근데 어쿠스틱 기타가 좋은 기타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그 매장 가서 한번 쳐보니까 아직 매장에 한 3시간 동안 있었나? 근데 거기서 제일 좋은 걸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모델 이제 D 무슨 모델이죠? 사실 다 까먹었어요 모델은 써 있지 않을까? 응 써 있을 거야 안 써 있는 그 OM인가 뭐 그 저기 OM이에요? 아 OM 바디네 OM 바디에 그 D 잠깐 D가 뭐지 그 OM OM 그다음에 20몇 뭐 그렇게 돼 있지 않나 기억이 맞아 커스텀 샵이냐 아니냐 아, 근데 커스텀, 마틴 커스텀샵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리가. 알수 없지만. 아, 그냥 이거를 치니까 딱 그 작곡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니까. 원래. 아, 그.
들려드려야지. 야, 내가 알기로는 이 기타가 그 핑거 스타일에 많이 적합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 트래디셔널한 그 마틴 소리는 없는데 좀 더 그 다양한 타입의 그런 장르를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컬, 기타 보컬 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약간 이게 OM이 좀 통이 드레드노트보다 약간 또 약간 작고 그래서 네. 소리가 톤 음역대가 살짝 약간 좀 더 높은 음역. 아, 소리가 단단하니 좋네. 어쿠스틱 기타를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브랜드가 이. 아 진짜?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유행하는 악기가 이제 원래는 클래식 기타를 만들던 회사인데 아,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악기가 저 만돌린하고 벤조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클래식 기타 음량에서 벤조한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벤조랑 만돌린을 잡겠다고 개발한 게 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스틸현으로 바꾼 거예요. 벤조도 있잖아. 아니 근데 이거는 완전 저기 근데 벤조 칠 줄 알아요? 전 칠 줄 몰라요. 팬더 벤조 진짜. 우와. 그냥 딱 그 나와 그 저기 그거랑 똑같아. 근데 이거 아, 소리 진짜 좋다. 미국 서부 영화 같은데? 쳐주세요. 혹시 안거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외국에 나가시던 저희 그 친구분이 그냥 저한테 줬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팬던데 좀 뭐 저기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갖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만돌린은 있어요. 만돌린? 만돌린도 비슷하지 않아요? 만돌린은 바이올린하고 튜닝이 똑같아서 아~ 쓰고 있는데 바이올린이면 또